안녕하세요. 최종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정리는 총 3회차로 이루어지는데 1회차, 2회차를 법 쪽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개정법으로 할 거고 내일은 법 전체적인 리마인드 하면서 예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2회차는 3회차는 판례를 할 거고 책은 12월 초쯤 나올 것 같아요. 책에는 여기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에다가 플러스 우리 그동안 해봤던 월말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책 나오면은 그거 충분한 문제들 많으니까 꼭 보면서 완벽하게 문제까지 외웠으면 좋겠어요. 책에는 우리 이번 주에 11월 월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요, 책은. 2022년 개정법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내용이. 첫 번째가, 얘는 저 문제집 보시는 분들은 잘 좀 확인해 주셔야 돼. 이거 객관식하고 OX 문제집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기출문제. 왜냐면, 요번에 개정이 된 내용이어서, 문제집 볼 때 주의하면서 풀어주세요. 그냥 살짝 썰을 해드릴게. 사실 이제는 썰이 필요 없어. 암기 시즌이기 때문에. 살짝 썰을 해드리자면 그냥 특허청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반환 청구 기간을 기존에 3년으로 했더니 저 깜빡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대요. 사실 3년 안에 깜빡한 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반환 사유 통지서라는 게 나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묵혀둬야지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냥 바로 반환 청구하지. 근데 하여튼 말씀은 깜빡하는 사례가 좀 많아서 5년으로 늘려줬답니다. 깜빡했을 때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하려고 3년에서 5년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강의나 조문특강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청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 3년짜리니까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다 3년입니다. 소멸시효 비슷한 건 다 3년이다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얘가 바뀌었어. 얘만 이제 5년 잘 잡아주세요. 특허료하고 수수료, 반환사유. 반환사유 무조건 시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그 우리 월말 모의고사에서 연습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반환사유에 해당하면은 특허청장님 이건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그 다음에 심판원장님 이건 심판 절차일 때 그분들이 처분해 주셔야지 저한테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저라는 것은 그 돈 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를 밟은 사람 말고 돈 낸 사람. 저한테 이제 통지서가 날라와서 제가 받으면 받은 날부터 과거에는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다는 것은 내 계좌번호 알려드리는 겁니다. 특허청에다가. 이거 글쎄 이거는 그래도 큰 변화여서 시험 문제 나올라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는 벌써 우리 3월이죠. 이때는 실용신안이 도대체 왜 이게 친고죄로 나왔는지 좀 의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얘도 특허하고 똑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허청 설명 내용은 이래요.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 우리는 형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말은 이거야.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깜빡했는데 이거 고소 못해. 이게 아주 나쁜 놈인데 못해요. 기간 지났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대.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면 이제 고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고소기간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야. 바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특허하고 전용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혹시 피해자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통상이 나오면 바로 X 해야 돼. 여기 피해자는 배타권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거 특허권 침해인데 혹시 처벌을 원하세요? 아니면 전용 실시권 침해인데 혹시 처벌을 원하세요? 통상 실시권 침해라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괜찮습니다. 처벌 안 합니다. 하면은 처벌하지 않는. 이거 반의사불벌죄로 바꿨다. 그리고 수사 개시 요건 완화가 고소를 해야 수사하던 것을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게 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처벌을 할 때 의사를 물어보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거보다 더 완화되는 건 비친고죄. 이건 아예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때려버리는 거. 상표 쪽이에요, 그거는. 실용신앙권. 그 다음에 실용신앙의 전용 실시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용이 똑같은 거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 권리보호 강화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썰 풀어드린 거고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친구주에서 받아서 좀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특허하고 실용신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사실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끝나고 바로 중원 특강 할 땐가 그때 정정을 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요것만 잡으면 돼. 이게 얼마 전에 된 거니까 10월 18일 시행령. 이건 엊그저께 반도체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시작하면서 바로 한국에서도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건 그냥 잠깐 썰을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국가기관이잖아. 국가기관에서 우선 심사해준다는 게 인센티브 준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선 심사 사유 두류를 방록 수급뱀 뭐 이렇게 하면서 외웠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국가 정책하고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원하는 발명들이에요. 막 직무 발명 보상 잘해? 잘좀 해줘. 이런 느낌이거든. 녹색 기술? 야, CO2 저감 좀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 그 중에 하나 이제 반도체 정쟁 생겨갖고, 반도체? 야, 무조건 잘해줄 테니까, 무조건 많이 출원 좀 해봐. 물론 해외 애들도 우선 심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애들 먼저 좀 해줘봐. 하면서 나온 거야. 해외라고 못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 관련 우선 심사도 추가했습니다. 천댄서는 경쟁력 확보 위해서, 이런 거뭐 있어 보이는 말이고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관련, 그냥 반도체라고만 하면 좀 그래 보이니까 등 첨단 기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특허처럼 우선 심사 사유를 추가를 했는데, 참고로 글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스타일이거든.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지엽적으로 나오는 거. 실용신한 우선 심사 사유 우리 주무특강에서 비교하면서 외웠었는데, 약간 느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어요. 실용신한은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면 우선 심사에서 빠져 있다. 뉘앙스는 이런 거였거든. 반도체 약간 아리까리하잖아. 근데 반도체는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실용신화에도 똑같이 우선 심사 사유로 추가돼서 반도체 관련 특허하고 실용신화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저 뒤에 문제 연습한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거기에 또 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거. 글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반발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관련된 추론을 우선 심사 사유 집어넣는데 단 과로가 붙었어요. 그냥 알아만두세요. 하여튼 요즘 시험 경향이 이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오는 거. 특허청장님께서 우선심사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해서 공고한 특허추론으로만 한정이 된대요. 이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나도 모르거든요. 이거 이제 시행했으니까. 근데 어떤 한정이 있다? 그냥 참고만 해서 알아두세요. 반도체 관련인데 한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지저분하게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우린 무조건 100점이 목표니까 지저분한 거 그냥 외우고 가자고. 짧잖아, 이거. 뭐 한정 있다 이 정도만. 미생물 이거는 했었네요, 우리. 이거 어디서 했죠? 주문특강 끝나고 했었나? 내용 정리 잠깐만 또 해보면 여기다 할까요? 야, 이거 우리 엊그저께 심사기준 정리할 때도 했었네요. 출원 시 용의 입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눠서, 이거 월말 모의고사에서도 연습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출원 시가 무슨 출원 공개 시, 심사 시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 무조건 X. 연습했지 우리 월말 모의고사에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출원 시 용의 입수가 되냐 안 되냐 나눠서요. 되면은 기탁은 기탁 기간인데 여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긴 필수예요. 필수인데도 안 하면 42조 3항 1호 위반과 29조 1항 본문 위반 다 되는데 실무에서는 42조 3항 1호로 때려. 이거 어떤 느낌인지 판례에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특허청 와서 만약에 기탁 안 했을 때에는 명세서 입수 방법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여기는 무슨 무슨 절차는 주체 기관 서면으로 다 정리했었어요. 주체, 출원인이
기간, 출원 시,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하고 출원서에 증명서를 이거 수탁증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첨부해야 되는데 얘가 개정이 됐어요. 이게 생략 가능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